선녀가 드립을 통해서 우리 선녀가 국제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 특등을 했다는 소식을 들은 저는 너무도 기뻐서 잠을 못 잤습니다. 온 동네가 자기 일처럼 생각하면서 우리를 축하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별미 재명의 싸움을 찾아주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위대한 장군님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린 별미 피아노 연주를 몸소 들어주시고 체계적으로 음악 교육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 별미를 피아노 신동으로 키워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께야 경의하는 원수님께 우리 온 가정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별미는 지금 세계적인 피아노 연주가가 될 꿈을 안고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명칭 국립음악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별미가 우리 유치원을 졸업한 지도 벌써 5년이 되었지만 유달리 음악적 감수성이 예민했고 장난에 심했던 별미의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별미는 유치원 때 벌써 청음 능력과 첩인 능력이 비상해서 우리 교향원들과 음악 전문가들을 떨려곤 했습니다. 별미는 6살 때 벌써 8,000곡이나 되는 저선날의 대전집의 이미의 노래도 즉흥적으로 능란하게 연주하였고 작곡도 척척 해낼 수 있는 창작적 재능까지 소유한 뛰어난 신동이었습니다. 천성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쌀을 찾아내어 체계적으로 기초교육을 주지 못하면 그의 재능은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유치원에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31년 전에 세워주신 조기음악교육 체계에 따라 재능이 쌀을 가진 어린이들을 찾아내어 기초교육을 체계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에서 배출한 음악신동들이 세계적인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별미와 같이 우리 유치원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난 많은 음악 신동들이 앞으로 조선의 예술 인재로 세계적인 음악가로 이름을 떨치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